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내일 근로자 날이라고 또 쉬네요, 장이. 그렇지만 우리 장이 어떻게 됐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서 행복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트레이더 하다 보니까 큰 수익을 못 취해서 안타깝습니다, 저는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오늘 4월 30일 마지막입니다. 내일부터 5월 1일인데 내일이 장이 쉬죠? 자, 한번 시간대별로 매수 세력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오전에 지금 저기에다가 매수하다 시장을 강력하게 상승시켜서 갑자기 그냥 매도하면서 지수를 폭락시켰었죠. 28포인트까지 폭락했다가 이제 다시 매수로 전환하고 코스닥도 매수로 전환하면서 상당히 코스닥은 양봉으로 끝내게 됐고 그 다음에 코스피는 역시 좀 조정을 했지만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같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자, 기관은 역시 아침에 팔다가 막판에다 끌어올렸고요. 개인들만 역시 또 어려운 상황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건 좀 안타까워요. 그죠? 개인들은 또 이게 사서 그냥 가만히 묻어둬야 되는데 이 그렇지를 못하다 보니까 안타깝죠.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아침에 28포인트까지 자 어제 올린 거 다 깎아먹다가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60일선을 올라타는 멋진 모습으로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아주 멋진 모습을 보였고요. 뭐 시장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1 역시 또 하나가 이제 추세를 만들고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물론 여기에 매물적이 전고점이 있기 때문에 좀 그죠? 계속해서 좀 부딪힐 수 있지만 어쨌든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강력하게 보유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가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종목들이 오늘 문 대통령이 뭐 삼성전자 화성 공장을 방문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비전을 설포했죠. 자, 이것은 굉장히 삼성전자가 이미 비메모리 반도체인 시스템 반도체에다가 133조를 투자한다고 이미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자, 한미 반도체. 야, 이거 시스템 저기 스마트 뭐죠? 비메모리 반도체가 한미 반도체 또 네페스 오늘은 조정 받았네요. 그 다음에 또 네페스는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왔나요? 하나 마이크론 그죠? 강력하게 어제 올라갔다 오늘은 조금만 올리고 아니면 떨어졌다가 다시 올려줬죠. 하나 마이크론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5 저기 비메모리 반도체가 DB 하이텍 하이텍 이런 것이 저 상당히 좋죠. 오늘도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것을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페스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 다음에 얘 말고도 사실은 뭐 그 뭐가 있냐면 그 비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AD테크 그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AD칩스 칩스 그 다음에 원익 IPS 그 다음에 어버브 반도체 그 다음에 알파홀딩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메모리 반도체로다가 상당히 주목받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중장기로 보면 삼성전자로 인해서 부품들이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어떤 종목에 집중 매수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이 투자에서 핵심을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정부에서는 자동차, 로봇, 그 다음에 5대 제조업과 5G 관련 사업에서 시스템 반도체가 업체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민간 수요를 창출해서 마중물이 되겠다.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쨌든 상당히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GNP가 어떻게 됐어요? 상당히 역성장을 했죠. 그래서 지금 비상이 걸린 거죠. 그럼 어떻게 빨리 바꿔야 되는데 소득주 성장을 이제 안 되니까 문 대통령이 이제 뭐 마음이 변했는지 어땠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을 직접 탐방하면서 지난번에 120조 투자하는 또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다 납품하는 기업들을 샀을 때 여러분이 더 많은 수익을 얻는다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하는 것보다 훨씬 수익이 많습니다. 저는 이미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백테스트를 통해서 퀀트 투자를 알려드렸죠. 계량가치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종목이 어떻게 수익이 많이 난다는 걸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가야만 여러분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더 좋은 수익으로 간다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들 끊임없이 알려주는데 예, 좋아요, 구독은 뭐 필수로 눌러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하나 여기 말고도 오늘은 뭐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주도주로 간다. 그게 뭐였어요? 5G잖아요. 5G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그럼 삼통신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삼통신은 KT와 그 다음에 LGU 플러스와 그 다음에 SK텔레콤 이렇게 세 종목이 있는데 얘네들은 사실은 수익이 별로 이번에 5G를 개통하면서 통신료를 올렸지만 얘네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걸 납품하고 있는 5년 동안에 얼마? 예. 20조를 투자하는데 정부가 1조를 금년에 투자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지원을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왜 그러면 중요할까요? 5G 하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5G가 되면 당연히 자율자동차도 연결이 됩니다. 또 AI 인공지능도 연결되고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또한 4G LTE 같은 경우에는 저주파다 보니까 곡선을 넘어가서 언제나 이게 뭐죠? 전파를 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웬만하면 됐는데 5G가 하면 이제 고주파가 되다 보니까 직진성이 강해서 예 적용이 안 되는 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 기지국을 많이 설치해야 되니까 그 기지국을 설치하는 많은 장비들이 안테나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5G가 수혜주 종목이 어떤 것이 나갈 거냐. 그래서 원격 무선 장비인 뭐 KMW 그죠? KM 정비들로 보면 그럼 어떤 걸 살 거냐.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올라가면 여러분 살 수 있나요? 아유 무섭죠. KMW 그죠? 또 서진 시스템 이게 원격 무선 장비가 이제 서진 시스템 그죠? 자, 한번 보시죠. 또 나가는 게 또 뭐예요? 예. Y솔. 요거는 Y솔. 그죠? 또 나가는 종목이 뭐냐면 대덕전자. 물론 대덕전자는 여러 가지가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거기도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 장비인 백출 장비로다가 유비코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텍, 솔리드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 종목들이에요. 그죠? 그 중에서 이제 강한 종목들을 보면 대한광통신인데 제가 요거는 이제 광케이블로다가 실적이 부진해서 제가 예, 요거는 주도주로 아니라고 제가 매수를 안 했습니다. 근데 많이 떨어지고 있죠. 예, 광통신. 그 다음에 이제 DTNC. 요거는 이제 통신 계측 장비로 예, DTNC하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노와이어리스 이것도 이제 그 통신 계측 장비로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 뭐 이거 실적이 개선되면서 뭐 펑펑 나가죠.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여러분이 매수해야 될지 템플턴의 식구는 그 중에서도 강한 종목을 매수해서 그죠?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게 끝났냐? 아직 안 끝나서 멀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예? 예, 우리가 강력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종목, 실적을 강하게 내면서 가는 종목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우선시 여러분이 매수하면 더 큰 수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갔을 때 예, 큰 수익이 나면서 강력하게 보유해서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끊임없이 힌트를 주는데도 여러분이 못 사죠. 아 옷장사? 자 옷장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시죠. 아이고 정말 휠라코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또 주도주로 간다고 해도 사람들 믿지 않죠. 어디까지 갈까요? 알 수 없습니다.
예, 지금 요, 이 자산 가치 대비 지금, 예, 지금 이제 기껏 해봤자, 네, 3배의 수익을 냈는데요. 지금 390몇 프로까지 갔죠? 자, 이런 것이, 그럼 얘만 가냐? 신세계 인터도 또 갑니다. 인터내셔널도 또 갑니다. 자, 엄청납니다. 자, 그 옷장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보라 그런 종목이 누구예요? 코엘 패션이죠. 그럼 얘들이 주도주가 하니까 코엘 패션도 또 나간다. 오늘 또 나갔지요. 이걸 가르쳐줘도 여러분이 못 사지요. 무서워. 전문가님, 너무 올랐잖아요. 너무 올랐으니까 끝나야 되잖아요. 잘라버리죠. 잘라버리고 엄청나게 후회한 우리 유리원이. 아유, 전문가님 믿고 자르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잘랐어요. 아, 이게 뭡니까? 오늘 뻥 나가서 그냥 수익이 120, 100, 102% 맞고 잘랐는데 이 이후로 얼마나 더 많아갔는지 여러분이 주도주 가는 방법을 몰라서 매일 있죠. 잘라가지고 큰 수익 못 내고 지금 35%가 더 나갔어요. 102%에 팔았는데 얼마예요? 전문가님, 아유, 내가 실수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이 강력하게 보유해서 큰 수익, 아, 오이 솔루션이 또 있군요. 오이 솔루션이 얼마나 세게 나가는지 한번 봐봐요. 예, 그죠? 5G가 이게 지금 도대체 수익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쳐다보면 210% 나가는데 쳐다만 보고 있죠.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쓰레기 종목도 엄청나다. 자식한테 물려줘라. 강력하게 들고 가라. 그럼 여러분은 그런 거를 강력하게 들고 갈수 있는 힘과 그 다음에 배짱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큰 수익을 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무료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이 뭐예요? 대원산업이죠? 자, 한번 또 흔들어 놓고 가지요? 흔들어 놓고 갈때또 올라가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안 팔아야 되는 거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또 하나 뭐 했어요? 파트론 좋다. 가져가라, 가져가. 또 올라가죠? 여러분은 어떻게 가져가야 돈을 큰 수익을 내는 거고, 그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조금 올라가면 무서워서 못 사고, 떨어지는 종목은 본전 찾으려고 더 사고,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자, 이미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까지 했으니까, 여러분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큰 수익을 낼지를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미세먼지 끝났을까요? 다시 또 올라가려고 그러죠? 어우, 그린 앤 사이언스. 다 조정받고 또 나갑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투자해서 큰 수익을 누리는 방법을 제대로 한번 배운다면 여러분이 큰 수익 내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힌트 준 종목을 여러분이 매수했어도 수익이 커질 거예요. 왜요? 유튜브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줬던 종목이 누구죠? 예. 깎아주면 사보라고 솔직히 제가 아프리카 TV를 여러분한테 BJ가 아프리카 BJ들이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이 기업은 실적이 좋아질 거다. 따라서 이때 추천해서 나갔던 종목입니다. 유튜브 제가 이걸 제 말을 듣고 매수해서 지금까지 보였다면 대박이죠. 근데 여러분이 뭐예요? 조정만 들으면 다 자르죠. 그러니까 큰 수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자, 벌써 210% 나는데, 우리 유료원은 이렇게 가는 것도 조정, 추가 매수하다가 조정 들어오니까 기다렸다가 언제요? 이 자리에서 또 사는 거예요. 또 박스 돌파할 때또 샀어요. 그러니 지금 어떻게 수익이 엄청났죠. 자꾸 이격 났다고 잘라서 큰 수익을 못, 지금 뭐 전고점 돌파하고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데 나는 가져가 보지도 못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투자에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격 났다고 잘라서 큰 수익을 못 해. 그걸 뭐라 그런다? 고소공포증을 두려워하지 마라. 신고가 행진은 더 좋은 종목이다. 이걸 못 배우면 여러분은 큰 수익은 영원히 없습니다. 매일 잘라 먹다가 큰 수익 못 내고 수익은 잔챙이만 먹다 끝나는 겁니다. 주식은요, 좋은 종목이 기업이 업황이 좋고 그 다음에 펀더멘털이 좋아지면서 기업이 수익을 폭발적으로 일으키는 종목을 어떻게 알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래요? 실적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 그래서 부실해도 반영됐고 실적이 좋아도 반영됐으니까 실적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여러분이 속으면 이렇게 가져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업이 앞으로의 펀더멘털이 좋아서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나기 때문에 더 좋은 수익을 와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이경났다고 잘랐을 때 여러분은 이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템플턴의 식구는 여기서 쌌으니까 떨어졌어도 또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현금 보유하세요. 현금 보유 추가로 또 삽니다.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했더니 어떻게 됐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이게 어떻게 되나요? 수익이요. 더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는데 깎아주면 더 살 수 있는 길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다 버려버렸죠. 그러면 다시 올라가면 어떡해요? 못 사잖아요. 왜요? 두려워서 못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서 매수한 사람은 이 매수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두려워서 감이 못 나갑니다. 내가 사면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은 큰 수익을 못 놓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휠라코리아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아우 전문가님이 설마 이게 나가겠어? 그러니까 매수, 강력 매수를 그렇게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놓고 가다가 조정 들으면 댕강 잘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못 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 수익이 얼마인지 한번 상상을 해봐요. 396% 나가도록 기업은 계속 보유하라고 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따라가는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의 투자들은 몰래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큰 수익은 영원히 텐베거를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죠? 이경났다고 다 잘라버렸고 그죠? 또 이경나서 조정 들으니까 더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잘라버리고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전문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도 5%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5% 안에 들어가도록 계속해서 리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종목이 수익이 덜 나더라도 얘 때문에 수익을 다 포커버하고면서 어떻게 해요? 그 종목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는 대부분이 전문가가 100%라고 생각해서 부실 종목을 추천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수해서 안타까운 일이 수없이 바라봅니다. 그것은 본전을 찾으려고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보유해서 감자당하고 깡통나는 종목들을 수없이 들고 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이트에서 제 방에 들고 올 때마다 저는 안타깝죠. 이런 좋은 종목은 사보지도 못하고 그죠? 다 이경났다고 잘라버리고 부실 종목은 잔뜩 들고 있고 이렇게 해서 수익 나기 어렵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면 이기는 투자자가 아니라 손실만 보고 누구만 도와주는 거예요. 전문가만 도와주는 투자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홀로서기를 반드시 공부해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만 여러분이 장기로 갔을 때 행복한 투자를 할 수 있고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사면 그것이 그러니까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주식은 어떡하라? 밥 먹듯이 살아. 아무 일 없다. 조정만 들어가면 끝날 것 같지만 조정 들어가서 더 나간다는 사실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큰 수익을 누려보지 못하고 단기 수익에 연연하고 잘라먹다가 큰 수익을 다 놓쳐버리고 쳐다만 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유리원 한 분이 새로 오셨는데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전문가 방에서 추천했던 종목은 다 또 다른 전문가한테 가면 다 잘라버리고요. 자기 종목 아니라고 다 잘라버리고 없습니다. 다시 이제 저 1년이 지나가서 보니까 전부 다 올라가 있고 자기가 새로 산 종목은 바닥을 기고 있어요. 전문가를 5명을 거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문가님, 내가 7,500만 원 잃었습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왜 그때는 전문가가 안 보였을까요? 좋은 종목을 추천해서 가져가 3년에서 5년 들고 가라 했더니 다 잘라버리고 또 다른 전문가 갔더니 부실 종목 추천해서 그거로서 손실이 또 단타하다가 손실을 집어내 7,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제가 좋은 종목을 꾸준히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매수하기 위해서 다시 왔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바른 종목을 매수해서 중장기 투자하면 여러분을 깡통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일치하는 행복 투자를 했을 때 여러분이 은행에다 저축하는 것보다 수십 배를 벌어주면서 여러분이 이만한 자본시장에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장담하지만 없다. 부동산이라는 건 많은 돈을 투자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식은 적은 돈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혹자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녀 교육을 100만 원씩을 투자할 걸 한 달에 그걸 매년 투자해서 20년이 경과하면 연이 수익률 5.3% 정도로다가 20년을 복리해로 들어가면 무려 그게 얼마가 되냐면 4억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경제적 자유인으로 만들 건가요? 아니면 오늘도 트레이더하고 단타 매매하면서
그죠? 아, 자녀들한테 단타를 가르칠 건가요?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자녀를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주고, 뭐죠? 100만 원씩만 저축해주면 되잖아요. 자녀한테 물려줄 주식. 저는 전제 조건이 그겁니다. 우리 유령들이 추천할 때 전제 조건이 내 자녀한테 주식이나 내 조카한테 주식을 추천할 종목을 매수하게끔 합니다. 물론 종목이 100% 다 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들고 왔을 때 그 기업이 여러분이 망하지 않고 그저 은행이자 보다 수십 배 벌어줄 종목임을 틀림없이 갖고 간다면 아무 일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질 않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안티로 돌아서게 되고 주식 투자하면 마치 패가망신하거나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수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할 건가요? 아직도 투자의 기본, 투기가 아닌 투자로 해서 여러분은 부자되는 투자자가 되셔야 됩니다. 어제도 다섯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죠. 자, 오늘은 투기가 아닌 투자로 여러분의 자녀를 100만 원씩만 저축해서 20년만 들고 가면 자그마치 얼마? 4억을 만들 수 있다. 왜? 5.3% 정도로 갖고 복리, 배당은 보너스입니다. 배당까지 더해서 4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연히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매수하는 거고요. 그 방법을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자, 오늘은 내일은 근로자나 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목요일날 원래 제가 무료방송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무료방송은 안 하고요. 대신 예, 무료방송 이번은 쉽니다. 목요일날 무료방송 이번엔 쉬고요. 또 금요일날 다시 유튜브 스트리밍 서비스로 여러분한테 좋은 종목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알려드렸으니까 그런 종목 중에서 여러분이 수익을 잘 내는 종목을 매수해서 분할 매수 간다면 여러분의 수익은 날마다 커진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또 듣는 분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콘텐츠 작성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